지금 좀 들어오고 안 좋아서 말을 못하겠어. 좀 들어오고 나서 내가 쓰면 괜찮게. 아직 한 명도 안 들어왔어. 나연이 안녕하세요. 아, 들어오고 있어. 누가 봐도 나연이일 것 같아. 뭐뭔데? 뭐뭔데? 설명해줘. 언니가 해봐. 봐봐요 원쌤, 이제부터 추리를 같이 해줘야 돼요. 도대체 내 지갑이 지갑을 어디서 어디로 사라졌나를 같이 추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둘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해봐도 생각을 해도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들어봐요. 나는 어제 밤에 저는 본집으로 갔어요. 그게 한 10시, 11시쯤인 것 같아. 밤 10시, 11시쯤에 본집으로 가서 나 언니 간 것도 몰랐어. 본집으로 가서 나는 택시를 카드로 계산을 했어. 하고 무조건 가지고 내렸어.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가방에 지갑을 넣었어. 거기까지는 진짜 분명해. 진짜? 그리고 오늘 저는 연습을 갔어요.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내 지갑을 본 것도 기억을 해. 쓰지는 않았는데 내 가방 안에 있던 걸 기억을 해. 무조건. 근데 회사에 찾아도 없거든요 지갑이. 그럼 일단 회사에는 없는 거고, 혹시 몰라서 제가 본집에도 여쭤봤는데 본집에도 지갑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피팅을 갔어요. 저녁에 피팅하러 갈 때 난 지갑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는데. 아 그래 맞아. 절대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어. 그냥 진짜 핸드폰만 들고 갔는데 혹시 몰라서. 어디 떨어졌거나 거기에 내릴 때. 내릴 때? 근데 안 들고 나갔지. 어 안 들었어. 절대 그냥 뭐 꺼내지도 않았어. 피팅 거기 스튜디오에도 없어. 그리고 제가 모모랑 장을 보려고 마트를 가는 도중에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나는 그렇게 기억을 해. 지갑을 꺼냈어. 왜냐면 내가 애매해? 내 기억이 애매해? 아니 거기가 거기가? 근데 그 거리가 되게 짧아요. 그 피팅하는 장소랑 마트가. 그래서 내가 지갑을 무조건 꺼냈는데 내 기억으로는 주머니에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무릎에 올려놨던 것 같아.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지갑을 꺼낸 걸 기억을 하는데 모모랑 나랑 같은 쪽으로 내렸어요. 카니발 문에 같은 쪽으로 내리는데 내리기 전에 모자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내 모자 어딨지 막 찾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 그 그냥 도로 바닥에 그 문 바로 밑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그때 떨어졌어. 그러면 언니가 지울 때 지갑도 같이 보지 않았을까? 그러겠지. 왜냐면 모자가 도로 위에 떨어져 바로 밑에 있는 거를 모모랑 제가 주웠거든요. 그리고 내가 먼저 내리고 모모가 그 뒤를 내렸어. 그리고 우리는 마트에 들어갔어요. 근데 마트에 장 보기 전에 갑자기 옷 구경이 하고 싶어서 옷 구경을 했어. 그리고 나서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갑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매니저님께 전화를 드려서 혹시 차에 지갑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차에 없대요. 그래서 곧장 바로 왔던 길을 다 가서 도로도 다 봤는데 없어. 차를 다 뒤졌는데도 없어. 옷 가게를 다 뒤졌는데도 없어.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때 떨어졌으면 있을 것 같거든? 그럼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디 있어? 진짜 어디 안 있어? 꺼냈어. 아니 나 진짜 분명히 꺼냈어. 진짜 내 차에 있어야 돼. 차에 없잖아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아니 모자 안에 있다고? 모자 안에 없어. 모자 썼잖아. 어 모자는 내가 쓰고 나갔지. 거기 떨어져서 주워가지고. 나 댓글 봐볼게. 주머니 진짜 제발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언니의 몸 안에 스며든 거 같아. 제가 뭔가 이 몸도 다 쳐봤거든요. 안에 혹시 있나? 팔도 쳐보고 진짜 없어요. 내 그 뚱뚱한 지갑을. 근데 도로를 제가 다 찾아봤는데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짧은 시간에 도로에서 누가 가져간 거잖아. 파출소가 뭐야? 경찰서. 아 거기 가도 없지. 아니 왜냐면 내가 그 막 왜냐면 거기 주소 이런 것도 써있기 때문에 민증에
그게 돌아올 저는 지갑을 진짜 많이 잃어버려봤고 돌아오려면 돌아오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무슨 택시에 두고 내린 것도 아니고 뭔가 있을만한데 내가 기억을 하는데 없으니까 같은. 당연하지! 야 집에 없었지? 안 찾았어. 에? 근데 오늘 집에 안 왔잖아. 어제 오늘 지갑 쓴적 없어. 쓴적 없는데 내가 본 적은 있는데 내가 봤다는 거 아무도 못 믿어. 그래서 내가 아니 아까 엄마가 없다고 했어. 나 너무 진짜 궁금해요. 내 지갑이 어디 있는지 진짜 의자 시트 사이 다 봤어. 아니 다 봤잖아. 진짜 너 알잖아. 진짜 다 봤어. 진짜 다 봤어. 진짜 내가 내 몸까지 다 쳐봤다니까. 아니 내가 뭐 그래 지갑을 되게 오래 썼어요. 한 3년 썼나? 근데 그동안 너무 많이 잃어버려서 이건 내 인연이 아닌 지갑인 거다. 일단 지갑에도 미련 없고 카드도 다시 발급받으면 되고 민증도 다시 발급받으면 돼. 그렇게 중요한 건 없어. 내가 지갑에 막 엄청난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어디 있는지 뭔가 말해주면 안 될까? 누가 지우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나한테 다시 안 줘도 되니까 어디 있는지 제발 뭔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전화해보라고? 응. 아 진짜. 아 진짜 뭔가. 혹시 모르니까 그냥. 냉장고 안에 보라고요? 아 진짜. 근데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냉장고?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 저 지웠는데 어디서 그냥 이거를 떨어뜨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 거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근데 퇴근 시간이랑 사람들이 좀 있었어. 그래서 거기에 앉아있던 분이 뭐야 저 지갑이 떨어졌네 이렇게 주웠는데 갑자기 내가 타야 되는 버스가 온 거야. 그래서 타야 되는데? 아니야. 하고 탄 거지. 그러면 나갔으면 이렇게 두고 다시 두고 갈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근처에 경찰서 있지 않아? 차에는 진짜 없어요. 저랑 모모랑 매니저 언니랑 진짜 미친 듯이 찾았는데도 없는 거면 우리가 진짜 이상한 거야. 아니, 눈이 이상한 거 아니야? 있지 않아? 경찰서? 응. 경찰서에 지금 전화해봐도 혹시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지갑 신고 들어오면은 거기 경찰서 있나? 거기 근처에 있지 않았어? 나 왜 본 거 같지? 어디 경찰서로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나 너무 어때요? 이거 내 말을 못 믿겠다는데? 냉장고 위에 두고 온 거 아니라니까요? 냉장고. 아, 진짜로. 나는 오늘 봤어, 지갑을, 진짜. 내가 오늘 지갑을 봤어. 제가 사실 전적이 있는데, 옛날에 경호원 분이랑 같이 다닐 때,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찾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도로 그 언덕 그러니까 차에서 내리고 인도로 가야 되는 그 언덕 밑에 떨어뜨렸거든요. 제가 그 전적이 있어서 제가 거기 그런데도 다 보고 도로도 다 봤어요. 근데 없어. 그런 거면 떨어뜨렸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그 시간에 누군가 가져간 걸까? 근데 가져가도 사실 쓸 게 내가 현금이 한 2,000원 있나? 뭔가 옷가게 안에도 다 들어가서 보고 심지어 거기에서도 지갑을 발견한 다음에 연락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셨어요. 나 입은 거엔 진짜 없어. 다 봤어. 왜냐면 이 안에 이 지금 여기 숙소에 있진 않아. 진짜 그치 않아? 내가 찾아봐야 돼? 내가 밖에서 마지막으로 썼는데 숙소를 찾아봐야 돼? 그런가? 혹시 모르니까 찾아봐야 그런가? 돼. 그래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찾아봐야지. 봐봐 만약에 있으면 진짜 진짜 언니가 이상한 거 같아. 핑크색 뭔가 근데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 왜냐면 거기에 떨어졌으면 내가 알 것 같거든.
언니 뒤를 따라갔는데? 그러니까 서윤아 거실이나 아 그런가? 화장실 안 갔어요. 나 진짜 어떡하지? 경찰서에 전화해보는 게 맞겠죠? 그냥 난 진짜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모모 옷이나 가방이 있는 거 아니니? 다 나 의심하더라. 갖고 뭐해 내가? 언니 지갑 넣을 수도 있지. 그냥 내가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럴 수 있어. 용서해줄게. 지금 내놓으면 용서해준다. 진짜 용서해준다. 진짜.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그러고 싶어. 휴지통에 쓰레기랑 같이 버렸다고? 아니 휴지통을 뭘 쓸 일도 없어. 진짜 휴지통 아니야. 바로 옷가게로 들어갔어. 바로 들어갔지. 어. 뭔가 이러다가 이제 기억 저작되고. 근데 내가 바로 들어갔지. 우리가 옷가게를 바로 들어갔는데 그 옷가게도 없는 거면은. 그 길인 거잖아. 근데 그 길이 진짜 짧아요. 그 차에서 내리고 나서 그 옷가게까지가. 먼저 걸어갔거든. 어. 그 뒤를 모모가 따라왔고. 오빠 봐. 아 진짜 솔직하게 말해라. 난감. 근데 이거 우리만 이상한 거 아니죠? 경찰서에 연락하는 게 맞는 거 같아. 경찰서에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혹시나 내가 찾게 되면은 알려줄게요. 어플? 어? 이거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찾아봐야겠다. 일단은 알겠어요. 제가 한번 경찰서에 연락해볼게요. 혹시 제 지갑 보신 분은 연락주세요. 제YP로 보내주세요. 제가 몇 번 회사로 받아봤거든요. 제 지갑을 보신 분들은 뭐지? 주소 어디냐? 우리 회사 강동대로 이거 뭔가? 몰라. 그럼 JYP 센터로 보내주시면은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분실신고를 한번 하러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핑크색이에요.